할까요? 네, 천천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러분 코로나로 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벌써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낙엽지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지금 다 힘드실 텐데 잘 지내고 계시죠?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 열심히 야생마처럼 달려서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요리, 오늘의 메뉴는요. 뭐라고요? 다시 해야 되죠? 처음부터. 두부꽈리 고추 볶음. 두부꽈리 고추 볶음. 아, 자 같이 보시죠. 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아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잦아들고 위드 코로나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야생마 신승태가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께 가겠습니다. 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할게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그 전이구나. 사랑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의 메뉴는 두부까지 오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름이 이미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엄청 춥죠 요즘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아직까지 코로나로 우리가 힘드니까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위드 코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달려서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우리 태사랑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두부 꽈리 고추 볶음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트롯다람쥐 강혜연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롯다람쥐 강혜연입니다. 엄마 왔다야 왔다야.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준비 시작. 그냥 인사부터 할까요? 아니면 노래를 맨 처음에 노래부터 시작. 반했어 반했어 친구는 하기 싫어. 안녕하세요, 국민 가수에 출연했던 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죠.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밖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아직 집에서 많이 노래 많이 들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네. 네 다시 해도 되고 노래를 조금 더 길게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아, 지금 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빼니까 네네 할게요. 반했어 반했어 친구는 하기 싫어. 반했어 반했어 오빠도 하기 싫어. 안녕하세요, 장밋빛 깔고 입술 초련 편지로 국민가수에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 많으시죠?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우리 다들 건강해져서 백신 맞고 건강해져서 행사장에서 또 혹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릴 요리가 있어요. 제가 진짜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잘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자, 그 요리는 바로 순두부찌개입니다.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말씀. 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카메라 없지. 요령증이 있어요. 뭐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네. 하나, 둘, 셋. 세월아 멈춰라 내 사랑이여, 내 모든 걸 다 바치리라. 시간아 멈춰라 내 님이시여, 영원한 사랑 약속하리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워라 멈춰라 3호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지금 또다시 더 악화가 된 상황인데도 여러분들 그래도 마스크 꼭 필히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손 소독도 무조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또 외출은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 저 또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빠른 시일 내에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바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바로 꽈리고추 소고기 볶음입니다. 하나, 둘, 셋. 아까처럼 계속 가면 돼요? 다 아니면 편하게 해주면 돼. 편하게. 하라리 인생.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의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쿵쿵따리 쿵쿵따 한태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연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뉴를 소개할 건데요, 우리 메뉴는 두부 덮밥입니다. 두부 덮밥은요, 저처럼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두부처럼 여러분들 두부 덮밥을 이렇게 많이 드시고요, 또 이렇게 두부 덮밥 드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고 피부 좋아지고 우리 두부 덮밥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쿵쿵따리 쿵쿵따 장국의 아이돌 한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기침 소리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배진아입니다. 연일 뭐 코로나로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요리는 애호박 김무침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너무 짧게 다시 할게요. 네. 처음에 노래 한 곡. 짧게. 화장실 마비 곡을 하든가. 할까? 마지막 엔딩 곡을. 네. 사랑아 청춘아 인생아 세워라 나는 잠시 놀다 가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기 잠깐 그리고 아버지의 기침소리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배진아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행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차츰 좋아지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요. 곧 행사장에서 여러분들 또 좀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의 요리는요. 제목이 애호박 김무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들, 자, 저하고 함께 같이 가보시죠. 네, 시작. 오호이야. 다시 할게요. 삑사리 났어. 그냥 하면 되나요? 네. 오호이야 인생아, 오호이야 세상아, 정답도 아닌 오답도 아닌 가는 청춘에 어떡할로 덜 웃어나 보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럽게 바른 정가수, 발음 해버리고 싶은 가수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요즘 위드 코로나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의 빛을 보시면서 항상 힘 잃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오늘의 메뉴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메뉴는요 바로 뭘까요 여러분? 가지 덮밥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후! 가지는요 항암 효과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눈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가지덮밥 꼭 만들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내 마음을
알까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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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도 자꾸 새어나오는 마음을. 여러분 혹시 최대성에게 뿅 갈 준비 되셨나요? 예, 혹시로 열심히 활동 중인 최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 요즘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지금 여러분 많이 좋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지금 이제 조금씩 행사가 풀리면서 여러분 곁에 하루빨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희망 놓지 마시고 열심히 열심히 지내고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요리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고 저는 특히 이걸 포장마차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잔치국수입니다. 이렇게 됐다. 네, 다시 갈게요. 혹시 요리를 알까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맛을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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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도 자꾸 새어나오는 마음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최대성에게 뿅 갈 준비 되셨습니까? 혹시로 열심히 활동 중인 최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정도. 들지는 말고 그냥 괜찮죠? 노래 먼저. 하나, 둘, 셋. 다 같이 차 삼삼 우삼 판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이러면 돼. 하나, 둘, 셋. 다 같이 차 삼삼 우삼삼 돌릴까오.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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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까오. 잠깐만. 네. 어떻게 하라고 했지? 우리는 미스티 하나. 아, 아니 다나 민지 명석. 우리는 미스티.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자. 그냥 이렇게 돌지 말고. 자, 다시 다시. 괜찮습니다.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 같이 차 삼삼 우 삼삼 돌릴까.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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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까. 다나 명석. 괜찮아. 다시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다 같이 차 삼삼 우 삼삼 돌릴까.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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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까. 다나 민지 명사 우리는 미스티.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뭘 먹는다면서요? 아, 오늘의 메뉴가 있어요. 네, 뭐 뭔데요? 네. 오늘의 메뉴는 냉초김밥. 냉초김밥. 맛있겠다. 나 매운 거 좋아해. 땡초. 빨리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두부 두리치기 좀. 아, 다시. 이제 오늘의 신혜가 추천하는 메뉴는 두부 두리치기. 아, 그러니까 노래, 본인 소개, 코로나, 요리 소개. 준비 시작. 나 좀 봐. 다시 할게요. 시작.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애타는 사랑에 건들면 울 것 같은 내 얼굴 좀 봐요. 안녕하세요. 나 좀 봐요. 그리고 신곡 숨쉬를 부르는 사이다 보이스의 가수 신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죠? 아,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예, 시내도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고 다닐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사정도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나주바의 시내가 소개해 드릴 메뉴는요. 바로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와, 맛있겠다. 드셔도 네. 또 하시고 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 하시면 되니까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이 다시 뛰는 거야. 헤이 앉아만 있지 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송 헤이 청춘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이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칠리 새우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칠리 가지 튀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칠리 다시 이거를 어떻게? 아니가 하시는데 보세요. 노래 부르고 갔잖아요. 가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 소개하고 코로나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요리는 칠리 가지 소스 튀김. 오늘 요리는? 네, 오늘의 요리는 칠리 가지 소스 튀김. 알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이 헤이 다시 뛰는 거야. 헤이 헤이 앉아만 앉지 말고 머리부터 깨지나 계란이 깨지나 까지 것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헤이 청춘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이탁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도 위드 코로나 덕분에 조금씩 여러분들의 생활이 많이 나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노래 헤이 청춘을 들으시고 코로나도 한번 극복해 보시면서 이번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가 뭐냐? 칠리 가지 튀김입니다. 굿. 됐을까?